그런데 트랜사이레티는 4차 구조야. 그러니까 4차 구조부터 얘기하면 4차 구조는 두 개 이상의 3차 구조가 결합한 거야. 두 개 이상의 3차 구조가 소호성 상호작용이나 또는 극성 알기관의 상호작용이나 등등에 의해서 물론 이러한 결합들이 3차 구조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 3차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다시 결합할 때 결합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3차 구조가 결합해서 4차 구조를 형성하는데 헤모글로빈도 역시 4차 구조. 글로빈 단백질 4개니까. 트랜스아이린도 4차 구조. 콜라겐도 4차 구조. 그럼 그 각각을 구성하는 단위 단백질은 3차 구조. 그래서 대표적으로 헤모글로빈 구형이죠. 공모양. 콜라겐 선형이죠. 저 그림 나와요. 선형. 자, 그러면 잘 봐. 아미노산이 쪼로록 연결된 것이 그래서 그 종류와 배열 순서 따지는 것이 1차 구조야. 이런 상태에서 나선형으로 꼬여. 이게 2차 구조죠. 수소결합을 하면서. 그럼 그 2차 구조 속에 1차 구조가 들어있지. 그 2차 구조를 하는 녀석이 공모양으로 되거나 섬유상으로 바뀌어. 그게 3차 구조. 그럼 3차 구조 속에 2차 구조가 있죠. 3차 구조가 두 개 이상 모여. 4차 구조. 그러니까 4차 구조 속에 3차 구조가 있고, 3차 구조 속에 2차 구조가 있고, 2차 구조 속에 1차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인슐린 3차 구조인데, 인슐린의 1차 구조에서 예로 인슐린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예일 뿐. 그래서 그 인슐린에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별 순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화면 보겠습니다. 순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자, 두 개의 사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 그것이 1차 구조. 그죠? 그런데, 실은 이 녀석이 입체 구조를 하고 있죠. 그건 3차 구조야. 자, 그래서 여기, 페닐알라닌부터 해서 쭈루룩 있고, 조심할 것은, 사슬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4차 구조가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4차 구조가 되려면 폴리펩타이드 두 개가 결합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녀석은 인슐린은 처음 만들어질 때 처음 폴리펩타이드를 만들 때는 15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었다가 구부러지고 잘리고 이황화 결합이 일어나고 아까 이황화 결합 얘기 안 했는데 이황화결합이 3차 구조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머리카락의 경우는 2차 구조에서도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 폴리펩타이드 지금은 두 개의 사슬도 있지만 맨 처음 만들 때 하나의 사슬이었어. 그러니까 3차 구조야. 4차 구조가 아니라. 자, 이제 여기 보면 두 개의 사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 이게 아미노끼가 있겠죠? 요 끝에 카복스끼가 있겠죠? 여기를 아미노 말단. 그래서 아미노 말단부터 1, 2, 3, 4, 5 쭉 번호를 붙여나가죠. 그럼 이제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아미노 말단, 카복시 말단 있죠. 그래서 그 녀석들이 이렇게 이황화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두 개의 사슬로, 인슐린이 두 개의 사슬로 되는데, 이건 뭐 굳이 쓸 필요 없어. 30개의 아미노산 되어 있고.